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의 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픽카드가 컴퓨터에서 하는 일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잘 만져서 모니터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픽카드가 좋으면은 당연히 아주 고화질의 이미지가 몇 초 안에 로딩이 되고 고사양 게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등 게이머들이나 영상 관련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게 되죠. 오늘은 이 그래픽카드가 나오게 된 과정부터 발전되어 온 과정,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슈퍼컴퓨터 관련된 얘기나 비트코인 채굴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 영상은 그래픽카드의 구성 요소나 뭐 오버클락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도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 조금은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그래픽카드를 담당하는 애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죠. 내장 그래픽이 있고 외장 그래픽이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CPU에 달려있는 애인데 그래픽카드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혹은 부모님들이 애들을 게임 못하게 하려고 그래픽카드 없이 컴퓨터를 구매했을 때 사용하는 그래픽카드죠.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성능이 나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CPU에 달린 내장 그래픽카드만 해도 뭐 인터넷 서핑, 뭐 문서 작업은 당연하고 게임도 뭐 롤 정도는 가뿐히 돌리죠. 물론 제온 계열 같은 내장 그래픽카드가 없는 CPU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외장 그래픽은 이제 본인이 이제 게임을 좀 하시겠다, 혹은 이 위대한 그래픽 작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3D 작업을 위해 샀지만 테스트 겸 게임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개 CPU와 비슷한 혹은 훨씬 더 비싼 외장 그래픽카드를 따로 사서 메인보드에 끼워주게 되죠. 내장 그래픽과 달리 업그레이드가 쉽고요. 따로 빼서 팔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CPU의 시점에서 그래픽카드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60년대라고 해볼게요. CPU는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애죠. 이때는 당연히 싱글코어였습니다. 싱글코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코어와 스레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는 싱글코어니까 한 번에 하나씩 일밖에 못하겠죠. 뭐 유저가 시키는 계산도 하고, 유저가 입력하는 걸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일도 하고, 시키는 걸 다 굳건히 해왔죠. 이때까지 CPU는 일할만 했어요. 뭐 계산도 하고 모니터에 뿌리고. 그리고 1960년대 중반 근데 갑자기 애들이 모니터에 막 네모 만들고 세모 만들고 동그라미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가뜩이나 이 프로그램 돌리면서 계산도 하고 이 느려 터진 저장 장치랑 소통도 좀 하고 이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뭐? 동그라미를 그려? 어? 뭐야? 이동을 시켜? CPU는 슬슬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는 CPU가 조금이라도 느리게 계산을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CPU의 열을 높이면서 채찍질을 좀 하면서 계산을 시키고 위에는 대형 선풍기를 달아서 CPU의 열도 식혀주고 이 땀도 좀 닦아주고 했습니다. 야, CPU 이놈이 동그라미도 잘 만들고 어? 일도 잘해 하면 CPU가 좀 멋쩍은 듯이 아 그렇습니까? 저 잘했어요? 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리고 1968년도에 컴퓨터쟁이들이 마우스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CPU는 이때까지는 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어 뭐야? 아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웬걸 몇 년 뒤 1970년도 초반에 GUI라고 하는 놈이 등장을 해서 더 이상 모니터에 딱딱한 글자만 나오는 게 아닌 이 멋쟁이 그림도 뿌리고 이 폴더도 드래그라는 걸 해서 디렉토리를 변경하고 있고 마우스 이놈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CPU 연산에 방해를 하고 있고 CPU가 하는 일이 더욱 많아졌어요. 힘들어서 지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채찍질을 해서 열을 내면서 일을 시키고 위에는 더 큰 더 잘 설계된 선풍기를 달아주면서 열을 식혀주게 되죠. 그리고 1970년도 후반에 와서는 역시 CPU는 모든 시스템을 내부에서 혼자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뭐 계산, 잡일, 뭐 게임하는 잡일, 온갖 일을 혼자 다 한 거죠. CPU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다시 컴퓨터쟁이들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CPU라는 금속 부품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고 철저히 인간 중심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얘들아, CPU가 하는 일이 많아서 감히 내가 시킨 일을 빨리빨리 처리 못하는 등 요즘 군기가 빠진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 그러면 옆에 개발자가 맞장구를 치죠. 그렇다, 맞다. 그러면은 CPU가 하는 일 중에 너무 쉬운 일은 빼고
얘를 더 잘 부려먹기 위해서 그나마 조금 더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을 시키자. 야, 그럼 뺄만한 쉬운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CPU의 스케줄표를 딱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있고 그나마 쉬운 잡일이 연속적으로 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죠.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이 싱글코어 CPU는 중요한 일들 사이에 붙어있는 이 다다닥 얘네들 때문에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된 거죠. 개발자들은 오케이 찾았다, 이 다다닥만 줄여도 CPU가 중요한 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쉬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장비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래픽카드입니다. 이 CPU 스케줄표에 다닥 붙어있는 이 쉬운 놈들이, 예를 들어서 모니터 픽셀 하나하나에 색을 쏘는 거라고 한다면은, 뭐 요즘은 대부분이 FHD 1920x1080의 해상도를 사용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해상도가 320x200이었다면은 모니터에 320개의 가로점, 200개의 세로의 점을 표현했고 다 합치면 한 모니터에는 64,000개의 픽셀, 즉 조그만한 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동영상이나 게임 같은 것을 할 때 매 초마다 이 64,000개의 픽셀이 움직인다면은 그걸 모니터에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마우스가 움직인다면은 모니터에 계속 화면이 바뀔 텐데 CPU가 그 일을 한다면은 중요한 일들 사이사이에 최악의 경우 64,000개의 픽셀을 모니터에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 거였어요. 사실 모니터의 픽셀들에 매 초마다 점을 찍는 거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CPU는 똑똑한 놈이라 더 어려운 연산을 해야 하는데, 화면을 픽셀에 뿌려주고 모니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일은 CPU의 외주업체 그래픽카드가 본격 맡아서 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 이후에 CPU의 작업을 보면은 이 다소 복잡하던 CPU의 스케줄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이 잡일들이 외주 요청을 보내는 일 하나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CPU와 GPU는 각자의 일이 철저히 분리된 상황에서 서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 CPU도 늠름하게 성장을 했고 GPU도 늠름하게 성장을 했어요. 이 둘은 평화롭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사람들이 무슨 컴퓨터로 뭐 날씨를 예측한다니, 뭐 DNA를 분석한다니, 핵 실험 시뮬레이션을 한다느니 아주 무겁고 어려운 계산들을 컴퓨터에게 맡겼고, CPU는 아주 고통받으면서 이 모든 걸 혼자 계산하고 있었죠. 이렇게 어렵고 고귀한 문제는 CPU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힘들게 내일 날씨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웬걸 GPU 옆에서 졸고 있네. 샘 나잖아요. 슬슬 열 받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는 오침을 하니까 열이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CPU는 이 마우스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야 GPU야 마우스가 움직였어 라고 GPU를 속여서 한번 깨우게 됩니다. GPU는 일어나서 뭐야 그러냐 하면서 일을 하고 큰일이 없다는 거를 확인한 뒤에 다시 자러 가게 되겠죠. 야, CPU는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GPU를 좀 더 창의적으로 괴롭히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CPU는 모니터 업데이트 요청이 아니라 실수인 척 자기가 하고 있던 어려운 수학적인 계산인 매트릭스 곱하기 연산을 GPU에게 요청을 합니다. 티 내고 싶었던 거죠. 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고 있다, 봐봐 임마 하니까 GPU가 잠에서 덜 깼는지 5초 만에 숫자를 하나 툭 던져주고 다시 자러 갑니다. CPU는 그 숫자를 받고 뭐야 이거 답이야? 확인해보니까 답이 맞아요. 여기서 CPU는 충격을 받습니다. 뭐야 나는 30초 걸려서 하는 거를 5초 만에 답을 냈다고? 그것도 잠결에? CPU는 GPU를 급하게 깨웁니다. 야 일어나봐 임마, 너 이거 어떻게 했냐? 뭐 소상히 좀 설명해봐라.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는 학생을 깨워가지고 네가 강의해봐라 하니까 학생이 노벨상급 명강의를 했던 거죠. 맞습니다. GPU에게는 이 수학 문제는 아주 익숙한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해왔던 거니까요. 네? 건인님, 무슨 그래픽카드가 수학 매트릭스 연산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하시나요? 그래픽카드는 모니터에 그래픽 쏴주는 애가 아닌가요? 하실텐데 어떻게 CPU는 이 문제를 어려워하고 GPU는 금방 풀었을까요? CPU의 입장에서 매트릭스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매트릭스 연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매트릭스 두 개가 있었을 때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1과 5를 곱하고 2와 7을 곱하고 더해서 이 숫자가 나오게 되고, 1과 6을 곱하고 2와 8을 곱하고 더해서 이 숫자가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아주 독립적인 계산으로 4개의 숫자를 내서 최종 답을 내게 된 거죠. 싱글코어였던 CPU에 비해서 비교적 쉬운 일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아서 논리적인 코어가 많았던 GPU는 이 쉬운 일들을 잘 분산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던 거죠. 위에 매트릭스 연산은 독립적인 단순 연산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을 각각 합쳐서 답을 내게 되는데 이 몇만, 몇십만 개의 독립적인 픽셀을 모니터에 표시하는 거는 그래픽카드가 잘 해왔던 어렵지 않은 단순한 일이었으니까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CPU는 똑똑한 놈이 하나 있었고요. 클럭이 높은 싱글 코어죠. GPU는 단순한 애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어요. 클럭이 낮은 코어가 다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라는 아주 쉬운 연산을 10번을 하고 그 결과를 다 합쳐야 돼요. CPU 입장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 더하기 1이니 1 더하기 1이니 1 더하기 1이니 쭉쭉쭉쭉 10번을 하게 되죠. 결과가 다 나오면은 더하기 하면 20.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GPU는 10개의 코어에게 1 더하기 1을 뿌립니다. GPU의 각 코어의 속도는 CPU보다 훨씬 느리지만 1 더하기 1의 결과를 속속들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 더하기 20이 나오죠. CPU보다 훨씬 더 빠르죠. 여기서 이걸 정리해서 확실하게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CPU는 똑똑한 코어 하나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특화되어서 발전이 되어 왔고요. GPU는 똑똑하지 않은 코어 몇천 몇만 개가 비교적 쉬운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특화가 되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각각의 꼭지점 하나가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뭐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똑똑한 코어가 하나 있는 CPU는 각각 점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할 게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똑똑하지 않은 CPU가 많은 GPU는 몇천 개가 되는 코어가 각각 하나의 점들을 담당을 하게 되면은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살짝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90도 회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꼭지점의 위치가 동시다발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그림을 움직이거나 회전을 하는 문제는 아까 CPU가 자고 있었던 GPU에게 던져봤더니 5초 안에 간단하게 풀어낸 벡터나 매트릭스 연산이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단순 부동소수점을 계산하는 일이죠.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죠. 아까 CPU가 어려워하던 매트릭스 연산이었어요. GPU는 이런 걸 예전부터 계속 해왔고 이런 잘 분리된 단순 계산에 최적화된 구조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잘 나누어지는 쉬운 계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독립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죠. 그래서 작은 단위로 잘 나누어지는 문제들, 좀 고급진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병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코어가 많은 GPU가 CPU보다 훨씬 빨리 계산을 하는 거죠. 아니 건희님, 자꾸 그래픽카드가 코어가 많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데요? 저 i7-8700K라 6코어, 헥사코어인데요? 하실텐데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하이엔드 그래픽카드인 2080Ti만 해도 코어의 개수가 4352개가 있죠. 물론 논리적인 코어이긴 하지만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보면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예전에 값만 보면서 연구만 해오던 그래픽카드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CPU보다 GPU가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그래픽카드 업계에서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GPU라고 해서 뭐 다이렉트 X니 뭐 CUDA니 OpenCL이니 같은 애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너네 그래픽카드 잘 쓸 수 있어? 그러면 써봐! 라고 하면서 그래픽카드를 프로그래머들이 목적에 따라 잘 설계해서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픽카드와의 통신체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건희님, 회사들이 그래픽카드를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 지들이 알아서 만져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그건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가속화한다는 것이 예전부터 연구가 되긴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래픽카드를 컴퓨터쟁이들이 억지로 뜯어 고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계산을 시켰다면은 CUDA, 다이렉트, OpenCL 같은 애들이 나오면서 야 그거 억지로 뜯지 마 임마, 말로 해라 말로 해서 사용자와 그래픽카드 간에 모두에게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알려준 거죠. 학계가 먼저 다양한 실험들을 한 뒤에 야 이거 해보니까 잘 되더라 라고 논문들로 증명을 한 거고 산업계가 그 이후에 아 그래? 하면서 움직이게 된 모양새죠. 그러면서 뭐 C 언어를 포함한 뭐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그의 응용인 맨랩 같은 프로그램 또한 야 우리 프로그램도 CUDA 지원한다, 여기서 뭐 머신러닝이든 기하학 연산이든 DNA 분석이든 너네가 원하는 거 다 해봐라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본격 그래픽카드를 오직 게임이나 3D 그래픽 처리만이 아닌 멀티코어계의 끝판왕인 GPU를 이용해서 CPU가 힘들어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속기 역할을 하는 GPGPU 범용 그래픽카드의 방향으로 크게 발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그래픽카드가 어떻게 범용 그래픽카드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아까 정리해본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잘 나누어지지 않는 꽤 복잡한 일은 CPU가 훨씬 빠르게 잘 해낼 수가 있었고요.
잘 나누어지는 간단한 일들은 GPU가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건희님, 자꾸 뭐 일을 나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컴퓨터의 일을 어떻게 나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간단한 식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CPU가 잘할지 GPU가 잘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A가 1이고 B가 2라고 할 때 C는 A 더하기 B이고 D는 C 더하기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 개의 명령이 있죠.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두 개는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CPU가 풀게 되면은 A랑 B랑 더해서 C에 저장을 하고 그 C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랑 B를 더한 다음에 D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CPU가 두 개의 문제를 혼자 쓸쓸히 진행합니다. 그럼 이 두 문제를 GPU에게 계산을 해달라고 할 때는 GPU는 코어가 많으니까 뭐 얘한테 하나 얘한테 하나 이렇게 문제를 나누어 준 다음에 각각의 답을 기다려 보면은 한 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GPU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문제에서 C의 값을 구해야 두 번째 문제에서 그 구한 값을 가지고 뭐 더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식을 가져간 GPU 코어는 이 첫 번째 문제가 끝나서 C의 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를 나누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CPU가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문제는 잘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면 뭐 C는 A 플러스 B, D는 E 플러스 F 이 문제는 두 문제 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문제로 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 잘 나누어서 GPU에게 나누어 주면은 CPU보다 훨씬 더 빨리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서로 연관되지 않은 문제가 GPU가 최고로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해드리는 것이 이렇게 잘 나누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GPU를 이용해서 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희님, 그럼 GPU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GPU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 드리면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매트릭스와 벡터 연산, 얘네 둘은 아주 잘 나눌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벡터나 매트릭스 연산을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능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와 벡터를 이용하여서 연산하는 그래픽 작업은 무수히 많아요. 일단 가만히 있는 이미지를 만지는 것, 이런 건 당연히 GPU가 훨씬 빠르고요. 이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매트릭스나 벡터 연산이 이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점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나누기가 쉽겠죠. CPU에게는 무수히 많은 작업량이 되겠지만 GPU에게는 한 코어가 한 꼭지점을 담당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동작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기상 문제나 뭐 지질학적인 문제나 인간 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분석하는 것도 GPU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관련된 문제들은 슈퍼컴퓨터에서 잘 푸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슈퍼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셔도 그 안에서 가속기 역할을 하는 수많은 GPU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GPU들은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도 사용이 되지만 테슬라라고 하는 범용 그래픽카드에 특화된 코어가 많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찾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요즘 뭐 여기저기서 뭐 빅데이터 하는 것을 보면은 빅데이터가 핫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텐데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의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이 똑똑하고 빠른 CPU는 하나씩 빠르게 찾기 시작할 텐데 이 GPU는 중간의 속도를 가진 코어 몇천 몇만 개가 빅데이터를 뒤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물론 CPU가 똑똑하지만 이 데이터를 찾아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머릿수가 많은 GPU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빅데이터와 관련된 동작들에서도 GPU가 훨씬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핵실험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 무수히 많은 각 입자가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독립적인 움직임을 코어가 적은 CPU가 하는 것보다는 각 입자당 하나의 코어를 배정해서 움직임을 그리는 GPU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겠죠. 또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채굴 또한 GPU가 잘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또 다른 10분짜리 영상이 나오겠지만 간단히만 얘기 드리자면은 독립적인 무작위의 해시 연산의 일을 해서 블록체인의 블록을 증명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CPU의 경우 하나씩 블록의 해시값을 확인하는 반면 GPU는 아주 많은 코어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시값을 찾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해시값을 찾는 일은 아주 독립적인 일이에요. 이 마이닝이라고 하는 일은 전혀 서로 간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음 연산을 위해서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적다는 거죠. 가용 가능한 코어가 있으면은 그냥 해시 연산을 해서 채굴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다량의 일은 CPU가 아닌 전형적인 GPU가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하자 너도 나도 그래픽카드를 사서 채굴을 하려 했던 것이고, 이때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2배, 3배가 된 거죠.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최대 개수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해시값을 찾아내는 난이도도 아주 높아져 있고,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채굴하는데 본전도 안 나오니까 그래픽카드의 가격도 어느덧 정상을 찾아갔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요즘 핫한 단어인 딥러닝 분야에서도 GPU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알파고도 사실 계산을 하는데 최대 280개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딥러닝이라는 게 학습 능력이 없는 컴퓨터, 기계에게 여러 경험들을 습득시켜 주면서 다음에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행동하면은 승리할 확률이 높더라 라고 알려져서 결국에는 완벽에 가까운 기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학습을 시킬 때는 아주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학습시켜야겠죠. 목소리 학습이 될 수 있고요, 이미지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량의 독립적인 경험을 기계에게 학습시켜 줄 때도 CPU보다는 병렬성이 높은 GPU가 훨씬 더 빠르고 유리하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 영상을 정리해보자면은 CPU는 아주 강력한 소수의 코어들이 어려운 계산 혹은 다중 프로그램 간의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면은 GPU는 강력하지 않은 다수의 코어들이 잘 나누어진 병렬성이 중요한 쉬운 일을 하는데 특화가 되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픽카드는 3D 그래픽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포함하여 자연현상이나 시뮬레이션, DNA 분석 등 인류의 중요한 문제들을 슈퍼컴퓨터로 해결하는데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픽카드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야기가 여기저기 막 튄 느낌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신 곳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